15장 11절로 24절까지입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날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아버지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가출해 본 적이 있으시죠? 특히 청소년 시기에 또 집을 떠나서 가출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이 새롭게 들릴 겁니다. 가출해봤자 처음 며칠은 좋아도 결국은 어려울 때 집 생각이 나서 집에 마지못해 집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왜냐하면 집을 떠나봐야 집이 얼마나 좋은가를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교회를 다닐 때는 뭐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숨겨주는 것도 번거롭고 뭐 다 싫게 여겨지다가도 막상 교회를 떠나보면은 그래도 그 사람들이 좋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교회 한번 떠나보는 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우리는 사실 또 다 가출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 처음부터 하나님의 집을 떠나 세상으로 가출한 장기 가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 돌아가지 않고 가출한 상태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오늘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이제 장기 노숙자 생활을 청산하고 집으로 돌아갈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실 노숙자의 삶을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노숙자는 편히 쉴 집도 없죠. 또 먹을 음식도 없죠. 또 몸을 씻을 샤워 시설도 없고 뭐 따뜻한 가족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에는 옛날 가정에는 모든 것이 갖춰져 있었던 적도 있지요. 그래서 그때마다 가족 생각이 나고 옛날 생각이 나고 집 생각이 날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 한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인생을 한 번 정도는 변화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주부들은 집에 가구도 뭐 얼마 만에 이리저리 바꾸기도 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또 머리 스타일도 변화를 시도하고 옷 스타일도 변화를 시도하죠. 그러면서 가장 큰 것은 자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라이프 스타일도 한번 변화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 한번 바꿔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은 오늘이 그날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은 한 아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다가 어떤 삶을 살다가 나중에 어떻게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되는가 하는 아주 단순한 스토리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가야 될 곳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아버지를 떠난 아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다고 했는데 큰 아들은 아주 착하고 성실하고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아주 집안에서 아버지와 함께 잘 사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조금 문제 있어 보입니다. 삶의 스타일이 다르죠. 둘째 아들은 아버지 집에서 같이 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좀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오늘 말씀은 첫째 아들은 그 뒤에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이 둘째 아들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오게 되는가 그 부분만 잠깐 보고자 합니다. 첫째 아버지를 떠난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를 예수님의 비유로 이렇게 과정을 설명했습니다. 첫째 아버지 집을 떠난 인생은 허랑방탕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죠. 둘째 아들은 집을 나가긴 나가야 되는데 나갈 돈이 없는 거예요. 나가 혼자 자립할 돈이 없으니까 아버지한테 미리 자기에게 줄 유산을 상속분을 미리 달라고 그랬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억지죠.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는데. 그러나 그 방법밖에 아버지를 떠난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는 아버지에게 요구했습니다. 보통 아버지 같으면은 그냥 매로 다스리고 주지 않았겠지만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 그러나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이 결국 나가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다 예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이 아들의 요구를 들어주어서 유산을 나눠줬어요. 이런 아버지가 없죠. 이 아들은 유산을 받자마자 자기가 계획한 것을 실행에 옮겼습니다. 먼저 그 돈을 가지고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먼 나라, 즉 세상으로 도망쳐 나갔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죠. 우리는 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없는 세상으로 가서 마음껏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끔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아버지 집에 있는 동안 누리는 그것을 감사와 어떤 은혜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아버지 집에서 받는 아버지의 도우심, 돌봄, 보호함 그것을 고맙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불편하게 여기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간섭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 집에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 아들은 아버지만 없으면 내가 좀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고 싶은데 아버지 때문에 내 인생을 마음대로 살지 못한다는 피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돈을 받자마자 아버지 없는 곳으로 가서 마음껏 그동안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썼습니다. 유산 돈 있는 대로 다 육신을 즐겼어요. 여기 보면 허랑방탕하게 술과 마약과 오락과 게임과 주색잡기로 모든 육체의 정욕을 채우느라고 아주 모든 돈을 쓰고 모든 시간을 보냈다고 했어요. 그
그것을 허랑방탕했다고 했습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면 더 멋있게 살 것 같지만 결국은 육신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하나의 패턴입니다. 돈 있을 때 마음껏 사는 것이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거죠. 마음껏 내 하고 싶은 거 마음껏 즐기는 인생이 꼭 좋은 게 아니라는 거지. 왜? 그 결국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단계는 궁핍한 단계가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허랑방탕한 삶의 결국은 자기 재산이 다 낭비될 때 궁핍하게 된 것이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말대로 엎친 데 덮친 격 설상가상으로 돈이 다 떨어졌을 그때 꼭 흉년이 든다는 거예요. 돈이 있을 때 흉년이 드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돈이 다 떨어졌을 때 그날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드는 것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니죠.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늘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재앙입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흉년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 비로소 그 아들이 궁핍했다 그랬어요. 그때 비로소라는 것은 지금까지는 그는 아버지 집에서 가난이 뭔지 배고픔이 뭔지 고생이 뭔지 궁핍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난생 처음 비로소 아 배고픈 게 이런 것이구나. 아, 궁핍한 고통이 이런 것이구나. 인생의 절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구나. 예전엔 다 남의 일처럼 신문에 난 기사거리로만 봤던 것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거죠. 돈이 있을 때, 잘 나갈 때 그런 건 자기와 상관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런 거죠. 잘 나갈 때는 마냥 잘 나갈 것 같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재정이 파산이 되고 신문에서 날 그런 가정이 깨어지는 것이 나에게 임하고 방송에서 받은 갑작스런 불치병의 선고가 나에게 주어지고 다른 사람의 일처럼 보였던 것이 어느 날 나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절망과 낙심과 좌절로 우울증에 빠지고 불면증에 빠지고 악몽에 시달리는 때가 오고 바로 이 아들에게 찾아온 거죠. 누가 그러리라는 것을 계획했어요. 그걸 안다 그러면 나가질 않지요. 모르니까 집을 나간 거죠. 이 아들은 결국 그동안에 부여했던 귀공자 같은 아들의 신분, 사회적인 명예, 존경, 사회적인 자존감 다 쓸데없이 됐습니다. 이제 먹고 사는 것이 실제 문제예요. 최악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 아들은 하나님의 자손인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으로서 먹고 사는 문제에 닥치니까 평소에는 개처럼 여기는 이방인들의 밑에 들어가서 이방인의 종이 되었다 그랬어요. 더구나 그 집에서 하는 일도 무엇을 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시하고 아주 미워하는 하나님이 미워하신 돼지를 치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의 성경에는 우리가 무엇에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것에 종이 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 집을 떠나 세상을 쫓아나간 그 아들은 결국 세상의 종이 된 것이죠. 돈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그 돈의 종이 되고 정욕을 따라 세상을 나가면은 결국 나중에는 그 정욕의 포로가 됩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 그래서 이 아들 같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고 도망가면은 결국 무슨 일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그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게 돼지치는 일이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을 싫어해서 거부하면은 결국 그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세상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의 삶이 그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돕는 자가 없는 단계로 넘어가죠. 그가 죽지 못해 이방인 집에서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혐오시하는 돼지 치는 일이라도 하면서 먹고 살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해도 배고파 견딜 수가 없어요. 먹고 살기가 힘들었습니다. 너무 배고파서 하루는 돼지가 먹는 돼지 죽이라도 먹고자 좀 요구했는데 그 돼지 죽조차 주는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배고파 죽을 지경이 됐는데 아무도 그를 동정하고 도와주는 자가 없어요. 인생의 사방이 막히는, 인생의 지금 바닥을 치는 것이죠. 해결책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는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연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우연은 없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바닥을 치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그걸 다 보고 계십니다. 그 이유를 시편 107편 10절로 12절에 이렇게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그랬습니다. 자, 한 사람이 살아가는데 흑암에 앉고 사망의 그늘에 앉는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래서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다 우리에게 일어난 일은 이유가 있습니다. 제 인생의 깊은 수렁에 바닥을 치는 인생이죠. 제 인생이. 10절이 넘어가 버렸어요. 빨리 가네요. 그래, 11절을 가봅시다. 그 이유가 뭔가? 그것은 단순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내 인생에 왜 이렇게 되는 것이 없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대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기 때문이다고 대답한다.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줘도, 예배 때 말씀을 주고 이웃 다른 사람들로부터 말씀을 줘도 말씀 우습게 여기고 거역하고 네가 그랬지 않느냐,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가르쳐 줬는데도 네가 그 말 듣고 비웃고 멸시했지 않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12절에 넘어가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은,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하나님이 그에게 흑암의 사망의 그늘에 앉게 하고 공고의 쇠사슬에 매이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미워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런 영혼도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런 영혼도 살리기 위해서,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하는 방편인데 그것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고통. 왜 그런 고통을 주시는가? 그래야 그들의 마음, 교만한 마음이 깨트려져서 겸손하게 되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교만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하는 그런 행동을 하죠. 마음이 교만하니까. 근데 교만한 사람은 스스로 겸손해지지 못합니다. 스스로 낮아지지 못해요. 하나님이 아시죠? 교만한 자에게 교만을 끊는 방법은 하나예요. 고난입니다. 고난. 그것도 보통 고난은 안 돼요. 강팍한 사람에게. 바닥을 치는 고난을 주는. 다 모든 인생에 거들나게 해야 돼.
그래라도 마음을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그에게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줄 때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게 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때 옆에서 불쌍하다 내가 도와줄게 하면 마음이 금방 부해서 또 교만해져 버리죠. 하나님이 아세요. 조금 뭐 어려워질 때 옆에 사람 도와주고 저 사람 좀 훈련시키려고 그러면 옆에서 그냥 격려해서 금방 마음 부해버리고 이거는 그 사람 인생을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럴 때 돕는 자가 없게 하십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이제 포기하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오게 되기 때문이죠. 이렇게 이 둘째 아들의 인생에 낭비할 돈이 다 떨어졌을 때 낭비할 수 없는 고통의 때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주의 모든 손길도 끊어지고 공고의 쇠사슬에 매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놓지 않고 나를 붙들고 다루신다는 하나의 표시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우리 인생에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 것은 이때 이제 아버지께로 돌아오시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것을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때도 깨닫지 못하면 이제 2단계로 들어가 버리겠죠. 그거는 이제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거는 무서운 것이죠. 우리의 육체는 간사하기 때문에 먹을 거 있고 배부르고 명예 있고 누릴 것이 있으면은 마음이 교만해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 거들나야 돌아오는 거죠. 이게 사람의 미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있을 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할 때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축복하실 때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가 잘해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하면은 어느 날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여러분, 육체의 소망이 끊어질 때 이제 그때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는 마음을 낮추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 나오면은 하나님이 다시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이 그러한 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버지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의 삶이었습니다. 많은 세월을 축약해서 예수님이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두 번째로 오늘 보고자 하는 것은 이 아들이 어떻게 자기 인생이 회복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아비께로 돌아오는 과정을 예수님이 또 설명해 주십니다. 자, 한마디로 육신의 고난이 바닥을 치는 그 고통이 이 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좋은 기회가 됐다는 거예요. 첫째는 자기 죄를 깨닫는 단계였습니다. 이 아들에게 육신의 소망이 끊어지는 공고의 쇠사슬이 주어졌을 때 그때 이제 비로소 하늘과 아버지께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게 무슨 죄겠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온 그 자체가 자기가 아버지께 죄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그 전까지는 그것이 죄인 줄 몰랐습니다. 그때 비로소 이제 아버지를 생각하게 했어요. 그동안은 배부르고 먹고 살 재산이 있을 때 아버지 생각 없었죠. 이제는 공고해지니까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나고 아버지가 생각났던 거예요. 이렇게 고난이 우리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낮추어서 자기 죄를 스스로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신나게 잘 나갈 때 하나님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 들어온 사람 별로 없어요. 이제 다 깨어지고 망가질 때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기도 깜짝 놀라죠. 그리고 이제 교회를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도 놀래요. 그런 생각 해놓고 내가 이 망측하게 왜 이런 생각을 할까?
그리고 성경을 한번 사가지고 성경이라도 한번 읽어볼까? 이런 생각이 들지요.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인이에요. 시편 119편 67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다 그렇죠. 고난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릇 행해요. 자기 오른대로 삽니다. 악하게도 살고 거짓되게 살고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요. 그러나 고난이 오면은 달라지죠.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전에 우습게 여겼던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던 그 말씀들이 아 이제 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볼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71절에 보면은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누가 아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겠어요?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져서 하나님을 만나본 사람은 저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어려운 사건이 없었으면 지금도 기고만장해서 내가 절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지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합니다. 사람의 교만은요 끝이 없어요. 아무리 망해도 그날 밥 한 술 먹을 천 원짜리만 남아도 천 원짜리 교만을 행해요. 놀라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죄인에게는 고난 중에 있을 때 자기 죄를 깊이 깨닫는 것이 축복입니다. 마음이 강퍅한 쓴 사람은 하나님이 고난을 주셔도 어떻게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고난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해. 소망이 참 없어지는 사람이죠. 그러나 대부분의 죄인들은 마음이 깨어지고 낮아질 때 자기 마음도 가난해집니다. 그게 정상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루시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깊은 회개만이 자기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는 자기 자신의 마음을 낮추면은 자기 죄가 깨달아집니다. 자기 죄가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죄가 깨달아질 때 회개하시면은 그 회개가 자기 인생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소망이 없다고 한다면은 아무리 어떤 사람은 세상에 방탕해도 또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변화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안 다닌 사람 나름대로 변화가 없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다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오랫동안 수십 년 집사 장로가 돼도 안 변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모양이야 변하지요. 속사람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왜? 회개 없이는 사람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매주 와서 좋은 말씀 지식을 얻는다고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회개가 우리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인생이 정말 변화되기를 원합니까?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죄를 깨달은 아들의 다음 단계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단계예요. 그 아들은 아버지께 또 하늘의 죄를 지은 것을 깨달을 때 첫 번째 생각이 뭐예요? 오, 이제는 아버지 집에 다시 가야겠다. 그렇게 지긋지긋하게 나올 때야 다시는 내가 아버지 집에 들어오지도 않는다. 침을 뱉고 나갔을지 몰라요. 그래서 외국으로 가버렸죠. 그러나 자기 죄를 깨닫고 보니까 결코 돌아가지 않으리라고 굳게 결심하고 나온 그 아버지 집이 그리워졌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께 죄를 지은 것을 내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가리라 결단했습니다. 사람은 아무리 어려워도 자기 죄가 깊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죄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막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를 품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말씀이 들리겠어요? 화만 나지. 거부 반응만 일어나지. 내 속에 죄가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합니다. 내 안에 죄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도 안 들리고 하나님의 사랑도 안 느껴지고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왜 집을 나왔겠어요? 자기가 죄 있는 걸 모르니까 아버지께 감사도 없으면서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미워하고 불신하니까 아버지 집을 떠난 거죠. 누가 그렇게 했어요? 그 아들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자기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하니까 이제 반대가 됐죠. 아버지 집이 그리워지고 아버지한테 자기가 얼마나 잘못했는가를 깨달아지는. 그전에는 아버지가 자기에게 잘못한 것만 생각했는데 반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는 마음으로, 아들 자격이 없다는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가서 그냥 용서와 긍휼을 바라고 가기로 했습니다. 자격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것이 회개 열매입니다. 내가 아무리 내 죄를 깨달아도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는 자는 회개 열매가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깨닫기도 하고 뉘우치기도 하는데 그냥 그 자리에 있어. 개가 토한 것을 먹든지 그 이튿날 또 옛날 생활을 같아요. 회개가 된 게 아니죠. 회개 열매가 없는 것은 회개가 된 게 아닙니다. 매일 말씀 듣고 울고 뉘우치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그래. 회개가 안 되기 때문에 단지 뉘우치는 거지. 그러나 이 아들은 그 자리에서 뉘우치고 아버지께 돌아가지 않고 그냥 내가 이 자리에서 먹고 살다 죽겠다 하고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진정 자기 죄가 깨달아지니까. 마지막으로 이 아들이 겪는 단계는 아버지의 사랑을 이제 만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그때서야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거기서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아버지를 만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들이 동네 의기로 뭐 어떤 모습이겠어요? 그냥 거지 같은 노숙자 모습이 아니겠어요? 밥 먹지 못해서 바싹 말른 데다가 옷은 오직 그 돼지 오물에 모여서 오물투성이고 뭐 자기 아들 같지 않은 모습으로 갔겠죠. 그런데도 그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 그 아들을 향해 달려와서 그 아들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그 아들을 포옹했다 그랬습니다. 아들의 생각과는 다르죠. 아버지 유산 받아가지고 다 허랑방탕 다 쏟아버린 자기 아들을 그래도 아들로 맞아주는 그때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거죠. 그때. 그 아버지가 그렇게 한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측은히 여겼다 그랬어요. 측은히 여기는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들 막 교만 떠는 사람에게 동정심이 가요? 물론 기가 막힌 동정심은 가지요. 저 인간이 어떻게 될란가? 기가 막힌 동정심은 가지만 교만한 사람에게는 그런 마음이 안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동정심이 가는 거예요. 이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고백했어요. 그때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듣고 뭐 책망하거나 과거에 돈 어떻게 썼느냐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회개하는 아들의 용서를 구하는 말을 다 받아주고 그를 용서해 주고 어떤 벌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위해서 종을 시켜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게 하고 몸을 씻기게 하고 집안에 있는 가장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라고 했습니다. 죄만 짓고 오고 모든 유산을 다 창기와 더불어 다 써버린 이 아들에게 최고의 옷을 입히게 하고 손에다가는 좋은 반지를 끼워주고 더러운 발에는 좋은 신발을 신기게 해서 아들의 모든 신분을 다시 회복해줬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기뻐서 종들을 지켜서 집안에 있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베풀게 했습니다. 아들은 생각지도 못한 것이죠. 그냥 종으로 품꾼의 하나로 받아만 줘도 감사할 텐데.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가 이렇게 소감을 말했습니다. 소감을 잘 들어보세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고 했습니다. 아버지를 떠난 삶은 여기 뭐라고 합니까? 죽은 아들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죽게 됩니다. 죄 삭슨 사망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죄를 지으면 우리 영혼이 죽어요. 영혼이 죽은 증거가 뭐예요?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과 관계되는 것인데. 그래서 지금 아버지 소감이 이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다가 죽은 인생이라고 그랬어요. 죄로 인해서 죽은 인생. 내 영혼이 죽으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도 안 믿어지고 이렇게 예배 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도무지 조선말로 하는데도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영혼이 죽었으니까. 아무리 학자라도 성경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왜? 영혼이 죽었다는 증거죠. 이 아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혼이 죽은 자였어요. 근데 왜 잔치를 베푸는가? 그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했습니다. 어떻게 다시 살아났습니까?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겁니다. 내 영이 다시 살아나면은 전에 안 들리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돼요. 전에 안 믿어졌던 하나님이 믿어지게 됩니다. 전에 몰랐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집니까?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느껴집니까? 네. 그런 분들은 영혼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영혼이 죽은 사람은 그것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성경 설교 말씀이 지식으로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도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는 우리 영이 살아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우리 영혼이 죽었을지라도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 안에서 다시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지금도 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며 허랑방탕하게 사는 우리들을 여전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아요. 오늘 이 말씀이 자기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시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부르시고 계시는 증거입니다. 오늘 말씀이 나와 상관있는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증거예요. 늦었을지라도 늦을 때 시작하는 것은 늦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새롭게 시작하면은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도 있지만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서 친히 자기의 아들을 이 땅에 내려보내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기 교회를 통해서, 자기 종들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통해서, 사역자를 통해서, 자기 가족을 통해서, 자기 이웃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세요.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려지면은 그 예수님을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죄 없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는 것을 믿는 자마다 우리 죄가 이미 다 용서된 것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생명이에요. 누구든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길 원하시는 분은 오늘 이 시간에 자기의 마음을 결단하면 됩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세상에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살았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라도 주님을 믿고자 하는 분들은 결단으로 생명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교회 안에서 니고데모같이 모든 지식, 이론을 다 갖추고 수십 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도 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모른 채 종교생활을 했던 분들이라 할지라도 니고데모같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영생을 얻기를 원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다시 받아들이기를 원하신 분들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서 새로운 신앙을 시작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